관찰력을 키우라. 관찰을 많이 하면 아이디어가 무럭무럭 자란다. 관찰력을 기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를 구사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이것은 평소에 그냥 지나치는 사물이라도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된다. 어느 거리를 가든 약국이 있게 마련이지만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크게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나쳐버린다. 그러나 열이 있어 해열제가 필요해지면 어머, 이런 곳에 약국이 있었네라고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 듯한 느낌이 든다. 결국 약국을 찾는 것과 같은 마음의 자세, 즉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문제를 가지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창조력은 관찰력에 비례한다고 하는 것이다. 생각하기 위한 재료는 각도를 바꾸어 보면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눈에 익은 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거나 새로운 것을 눈에 익은 것으로 자기의 문제로 끌어당겨 본다. 이것은 창조력을 발휘하는 데 기본적인 자세이다. 다음은 관찰력 향상을 위해 체크해 볼 만한 다섯 가지의 항목이다. 첫째, 건물, 나무나 꽃, 자동차 등 눈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사물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천천히 산책을 한다.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에서는 무엇인가 뚜렷한 특징을 찾아보고 그 특징을 어떤 것에 응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둘째, 거리에 있는 건물의 외관을 잘 관찰한다. 건축 기법이나 재료, 그리고 건물에 응용되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는가를 체크해본다. 셋째, 장난감을 자세히 관찰해본다. 어린이들이 왜 좋아하는 것인지, 그 장난감의 특징을 다른 장난감에 응용할 수는 없는지, 개량을 해야 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등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넷째,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그에 관한 모든 점에 관하여 관찰한다. 다섯째, 앞서 달리고 있는 회사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며 그 기본적 원리를 응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를 생각한다.